다시 못 쉬겠는데요? 선생님, 나 진짜 무서워요. 잘 소발이가 오겠죠? 안에 소발이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, 그쵸? 네. 오지마! 오지마! 자, 여러분, 이게 쏘가리예요. 여러분, 이거 보이세요? 이게 바로 쏘가리예요. 노란 색깔의 한 쏘가리. 힘이 얼마나 세면 쏘가리가? 아, 진짜 선생님, 잠시만요. 이거 쏘가리가 쏘아 돼서 쏘가리예요. 쏘가리. 어제 그게 무섭나요? 선생님, 제가 잡아볼까요? 그게 쏘가리가 저렇게 네. 위협을 느끼면 저 동지렁이가 크잖아요. 아, 위험할 수 있겠네요. 자, 선생님, 지금 쏘가리가 종류가 굉장히 색깔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. 네. 이 쏘가리, 지금 노란 색깔 쏘가리는 무슨 쏘가리고 흰 색깔 쏘가리는 무슨 쏘가리예요, 선생님? 그러니까 이 쏘가리가 원래는 네. 일반 쏘가리 이렇게 없었어요. 네, 네. 우리 한강에서는 완전 한 쏘가리라고 천연기념으로 데리고 싶어가 있는데 네. 그 쏘가리하고 다르게 우리가 내가 개발한 황금 쏘가리라고 있어요. 네. 황금 쏘가리 네. 노란 것이고 네. 또 다시 여기서 은쏘가리라고 흰 것을 흰 쏘가리 은쏘가리라고 만들어낸 겁니다. 아. 이 쏘가리가 이 쏘가리 이거 이 정도 크기 정말 너무 크거든요. 네. 지금 얼만큼 자라는 거예요? 이게 네. 평균 요 정도는 지금 한 40, 80cm 넘거든요. 네네. 이 정도 넘는데 그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이 모든 조건이 안 맞으면 10년을 키워도 안 커요. 10년, 20년이 크게 안 큽니다. 그래서 그 성장을 급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즌까지 다 마무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뜻도 실전까지 다 했죠. 지금 쏘가리가 1급수에서 자란 경제 엄청 까다로운 물고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 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이거 먹어드릴게요. 맛있어요. 네, 시원해요. 시청자 여러분, 이글스 한번 드셔보시렵니까? 애기를 보던 분들처럼 보던 분인데 가만히 있잖아요. 그죠? 오, 표범 눈이가 정말 있네요. 아! 이야기 맞죠? 손만 그렇게 손만 안 보이시죠? 그거 만지는 거는 못 하겠어요. 손만 밑으로 약간 예, 잡는 것처럼 이렇게. 멘트가 이게 체질이에요. 저도 괜찮으니까 멘트 말하고 멘트 말하고. 안 잡아도 거의 그냥. 네, 쏘가리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. 자, 여기 제 손이 올려져 있는 게 황금 쏘가리죠, 선생님? 네, 맞아요. 네, 예. 쏘가리가 찌른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찌르지도 않고 정말 착한 것 같네요. 피노키오였으면 코가 좀 많이 길어졌을 것 같아. 그쵸? 연기가 될 것 같아. 궁금한 점이 예. 일반 소비자들이 또 쏘가리를 만나본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? 저부터도 쏘가리 회나 매운탕을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. 비싸고 또한 식당이 많이 전문적으로 있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는데요. 특히 회는 자연산에는 이게 우리가 단지 소만 때문에 그래서 못 먹잖아요. 그 집에서 만든 쏘가리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도 시키지만 단지 소만 없게끔 해가지고 회를 먹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제 밖에 손쉽게 누구나 쏘가리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, 앞으로.